네, 첫 번째 사연은 반려동물과의 여행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과의 여행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저희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같이 출입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찾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많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 동반 펜션이라든지 동반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어떤 사연인지 듣고 오실게요. 광주 사는 강아지입니다. 얼마 전 반려인과 함께 생애 첫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님이 저보고 화물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건도 아닌데 꼭 화물칸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변호사님, 반려동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또는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합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고요. 기차의 경우에도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면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충분한 안전조치만 행해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하고 좌석에 동반 탑승하게 되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별 운송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운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개별적인 운송 사업자에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바로 안내견인데요.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통수단에 동반 탑승이 가능한가요? 네, 탑승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식품 접객 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견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눈치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이용 전에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 역이나 공항은 반드시 조금 출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출입이 가능한가요? 네, 이 경우도 출입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 작년에 그 14가지의 패티켓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항을 이용하는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마치고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공항청사 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 부득이 케이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전용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50cm 이하의 목줄을 착용을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이 안고 탑승해야 된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면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맹견 종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공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 반려동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전에 산책을 충분히 해서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자분께서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용 이동 가방은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동 중에 반려동물이 헥헥거릴 경우에는 이제 갈증을 느끼거나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물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제 급여를 충분히 해주셔서 동물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넣고 대중교통을 이동하다가 혹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화물 운송약관 즉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치거나 사망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일 화물로 위탁한 사람이 제대로 사료나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화물칸에 실려진 동물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치거나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운 여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